뉴저지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28일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주상원의 소위 뉴저지 다시 직장으로라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지난 2월 통과된 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한 끝에 다시 개정됐습니다. S-2753은 판매와 직원 수, 시설 등으로 나눠서 적용하던 기업 세금 코드를 주내 판매 하나로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S-2754는 LLC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손실에 대해 1년 내에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미래 흑자를 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내용입니다.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합의한 이 법안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뉴저지주 정부는 앞으로도 친기업 제도 개혁과 직원당 $40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기업 보호법 등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29일 센서스국이 발표한 2007년 아시안 비즈니스 통계조사 결과 미국 내 한인 사업체 절반 가까이가 정비, 세탁, 소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인 업체 가운데 정비, 시설 유지와 세탁업이 21.3%로 가장 많았고 소매 업체는 19.1%를 기록해 모두 40.4%를 차지했습니다. 이어 과학과 기술 서비스 분야와 전문직 관련 업체가 9.4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숙박업체와 식음료 서비스 업체는 8.5%, 부동산 관련 업체는 6.6%를 기록했습니다. 5년 전과 비교하면 소매업체 비율이 27.8%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전체 26.3%를 차지했던 도매업체도 급격히 줄어 기타 분야에 포함됐습니다. 앞으로 뉴욕 시민들은 이사하는 날 주차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뉴욕시의회가 이사 당일 집 앞 주차 공간을 예약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브래드 랜더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사를 가는 사람은 원래 살던 집 앞과 이사를 갈 집 앞에 차를 각각 한 대씩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퀸즈와 브루클린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사를 가려면 티켓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부담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